서울 동부권의 경전철을 돕는 사업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한 사업인데, 경동시장 사거리에 생기는 역의 출입구가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이 처음 공개된 건 2007년입니다. 건설 계획이 공개된 13년 만에 정거장 16곳과 차량 기지 한 곳이 드디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동북선 16개 노선 중 동대문구에는 경동시장 사거리와 고대 삼거리에 역이 설치됩니다. 최근 서울시가 경동시장 사거리 용두동 방향 보도부 구조물 등에 대한 지질 조사를 진행했는데, 제기동 주민들과 서울 양녕시, 경동시장, 청량리 종합시장 상인 등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제기동 발전을 위해서는 꼭 제기동 쪽에 진출입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시행행정이 아닌가 싶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서울시와 동북선 도시철도 측이 진행한 실시 설계와 협상에 따르면 제기동 방향으로 밀집된 영세 노점은 67개소, 용두동 방향으로는 없습니다. 제기동 쪽으로 출입구가 만들어질 경우 노점 철거 등에 따른 집단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고, 철거와 민원 처리에 비용과 시간을 들이다 보면 공사 지연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용두동 쪽에 출입구를 만들되 제기동을 향하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출입구에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등 불편이 예상돼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달리다 보니까 용두동에 2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불편할 것 같아요. 행기를 건너야 되고. 경동시장이라 하면 엄청 큰 규모의 그런 상가인데 저희한테 그런 출입구가 없다 캐는 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저희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대문구는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대상은 제 기억에서 청량리역 일대 노점 300여 곳입니다. CNB 뉴스 강유진입니다.